네, 오늘은 세븐나이트 새로 나온 신패 전불 코제트패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능력부터 보시면 패시브 스킬의 공격력 15% 증가, 방무 효율 15% 증가, 사수형 영웅의 생명력이 10% 이하일 때 8초 동안 불사, 쿨타임이 감소되네요. 개별로 전부 다 적용이 되고, 액티브 스킬은 사용 시 6초 동안 피해 면역이 되고, 모든 아군에게 15초 동안 해로운 효과 면역이 됩니다. 해제가 불가능하고 뭐 CC가 안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단 능력에 공속이 빠진 거 빼고는 진짜 많이 좋아 보이죠. 코제트 패스를 가지고 가볼 덱은 이 덱인데요. 앞줄에 에이스, 중렬의 전설 새인, 후열에는 린이랑 유리죠. 덱 자세히 보시면 진영은 당연히 포격 진영 2고, 장비도 볼까요? 에이스 공속 5세트에 신기루 하나, 분노 하나, 불사 하나, 전설 새인 공속 3세트에 치명 2세트, 무기력 하나, 분노 하나, 불사 하나. 다음 유리는 공격 3세트에 치명 2세트, 혼명 하나, 불사 하나, 신기루 하나, 분노는 안 껴도 되죠. 리는 공격 3세트에 방무 2세트 꼈고, 불사 하나, 신기루 하나, 운명 하나입니다. 마스터리 뭐다 올리면 되죠? 사수 댐증에 광력 댐증 전부 다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와, 도감 이거 실한가요? 공이 4571. 야, 결투장으로 바로 가보죠. 우리 랭킹 1위 무근이 계정인데, 상대 일단 방댁 나왔고요. 루펫 데미지가 진짜 어마어마하거든요. 이 방무 효율이 달려있기 때문에. 자, 제이브 궁을. 아, 못 씁니다. 못 쓰고 죽었고. 자, 링 궁. 사수들이 진짜 세요. 앞에 두 명이 어그로 끌고, 내 사수가 딜하면 되는데. 야, 뭐, 네. 뭐야. 야, 상대 사수대. 자, 일단 이렇게 CC를 풉니다. 공속이 밀리긴 하는데. 자, 그다음부터 CC가 안 걸리고. 자, 역으로 이렇게 잡는 느낌이거든요. 궁까지, 누궁이지, 생궁. 야, 이게 아무것도 안 걸린 게, 그리고 신기루를 면역하는 게 굉장히 좋아 보여요. 그것도 상대 부활, 거의 다 빠진 것 같고, 우리 이제 부활. 빅만 잡으면 되죠. 야, 이제는 공속패드 없이 공속덱을 잡네요. 자, 한번더 사수대, 이번에는 중렬의 포디나. 이번에도 가능할까? 역시나 CC, 네. 면역. 풀고, 오, 자, 역으로 또 때립니다. 야, 저도 일단 린을 잡아야 돼요. 린이, 자, 부활을 일단 빼야 되는데. 유리 부활. 야, 유리하네. 자, 린 부활하겠죠, 마지막. 이걸 잡네요. 와. 자, 이번에 즉사대. 즉사기도 가능할까? 오, 자, 데미지 엄청 세기 때문에. 야, 오, 자, 에스파다까지. 네. 빛나가 근데 뺐나봐요. 발을 이렇게 많이 빼고 시작하면 너무 유리하죠. 비전덱이랑 비슷하긴 합니다, 확실히. 근데 데미지가 좀더 세진 느낌? 네, 그리고 CC를, 안 걸리는 느낌. 유지력도 괜찮은 것 같고. 자, 4대1. 와, 잡네요. 자, 사수대. 자, 이번에도 일단, CC 풀면서 면역. 자, 생 들어가면서 어그로 끌어야죠. 그렇지, 어그로 끌었고. 이러면 뒤에서 잡아야 되는데, 상대 부활 먼저 뺄수 있을지 약간 비슷해요. 그렇다고 무조건 잡는 건 아니네. 오, 좀 강력합니다. 자, 일단 리만 잡으면 되고. 근데 확실한 거는, 조금 더 우리가, 네, 괜찮은 것 같아요. 공속 사수댁보다. 마무리. 자, 방대. 오, 민폐시네요. 코제트 대비. 자, 심폐간의 대결. 일단 엘리스부터 녹이고. 데이브가 궁을 쓸수 있거든요. 이 같은 경우에는, 저 그럼 궁치면 약간 좀 위험해질 수 있는데, 그리고 사수한테 사거리가 안 돼요. 오, 게이드, 이렇게 10m. 그래서 전열이 녹으면 이제 줄로 들어오기 때문에, 좀 빡세지긴 하는데, 오? 야, 이게 민폐시, 엄청나네. 야, 다 녹아요. 1대1. 오, 씨. 뭐야, 부활했네. 마무리가, 와, 원래 상성상은 방덱이 좀더 좋죠. 확실히 제이브 궁 쓰니까 좀 위험해 보입니다. 자, 즉사대 이건 이겨야죠. 네, 원래 사수가 즉사한테 강력하니까. 와, 데미지 상대 린이 들어간 즉사대기네. 제이브가 아니라 실명 걸면서 좀더 버티겠다 이런 건데. 와, 뭐야? 오, 에이스 끌면서 다 잡고 전체적으로 다 셉니다 그냥. 오. 자, 또 즉사대. 즉사대 뭐 편안하죠. 시시 안 걸립니다. 그렇지. 와. 아니,
이야, 이거 뭘 너무 좋은데. 방백도 패고 즉사격도 패고 기존 공속 사수택도 이기면 도대체 누구한테 지는 거죠? 와, 그나마 좀 링패치 좀 빡센 것 같긴 한데 즉사댁은. 야, 나도 사수댁 패치팩. 와, 뭐 에이스 놓고 시작하네. 뭐야? 와, 변신을 찍어잡는 느낌. 면역이 되고 분노가 있으니까 잘 버티고요. 빙궁. 아니, 게임이 너무 빠른데요. 오, 오, 자, 한번 좀 빡세 보이는데 상대 크리스팩 열린 한번 잡고. 어? 뭐야? 네? 어, 일단 분위기 좋습니다. 림보드 오늘 잡았기 때문에 상대 유지력 없어요. 어, 사수 진짜 잘 잡는데? 와, 이야, 자, 요번에 어, 사수가 많습니다. 코제트패 밀어전. 자, 이건 어떨까? 선스킬 일단 잡고. 자, 상대 일단 역공을 가는데, 어, 뭐야. 이거는 약간 사수 느낌으로 그냥, 네, 들어간 느낌. 오, 뭐야, 네? 오, 자, 코제트 밀어전. 자, 상대 중렬. 야, 이게 또 전열 중렬을 싸면 되나? 자, 우리가 일단 파고 들어야 되는데, 파고 들어서, 끝까지 뽑나요? 자, 살짝 불리해 보입니다. 사수가 먼저 죽어서. 야, 이게 또 여기서 전열 중렬 싸움이. 자, 부활. 유리 부활. 야,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까비. 자, 이번에 방대. 어, 밍패시랑 해보죠. 국도님. 자, 제이버 궁을 쓸 거거든요. 그 전에 잡던지 해야 되는데. 어우, 뭐야. 터집니다. 어, 다 터져요. 되게 너무 세요, 진짜. 어, 상대 뭐, 네. 자, 이번에 제이버 궁 쓸 것 같은데. 아, 유리 궁. 아. 와. 자, 방대. 어, 루디. 세린덱이네요. 세린덱 가능할까? 오, 뭐 진영 왜 이래? 어? 오, 이거 좀 진영이 조금 별로 안 좋은데요. 이거 사수가 싫어하는 진영이거든요. 상대 약간 파고 든 진영. 와, 루디가 좀 빡세네. 저 그래도 제거. 세인까지 같이 제거했고요. 민 남았는데. 뭔가 좀 빡세 보이긴 했는데 뭐 데미지가 워낙 세서 잡은 약간 그런 느낌. 4대1 민 잡고 부활하겠죠? 마무리. 오, 와, 빛나가 뭐야. 와, 잠깐만요. 이야, 매드우비. 4대1 매드우비 뭐야 이거. 오오오오. 우와, 다들 다 죽었네. 마무리. 자, 즉사대. 자, 가능하겠죠. 시지 풀고 면역하면서. 네, 일단 3명 잡고 해야 되는데, 오세인, 어, 잡고. 그리고 부활, 크리스 부활. 야, 이거 뭐 그냥, 에스파다 빼고 나머지 다 잡고 에스파다는, 네, 맨 마지막에 잡아도 될 것 같은데. 자, 진영이 좀 망가졌네요. 자, 여기 링 궁 쓰면 다 잡을 것 같은데, 궁. 마무리. 네, 결정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속도가 너무 빨라서 시간 가는 줄 몰랐네요. 우리 계정 빌려주신 무브님, 감사합니다. So can we just love?